다른 게참 멋있는데 쌀이 뭔가지 이렇게 달에 멋있는데 그거는 또안 맞더라고 우리는. 그래서 이제 H빔 하나가 길이가 10m거든. 그거를 이제 잘그 견적을 생각해가지고는 그딱 만들었잖아요. 만들어가지고 용접 안 하고 전부 볼트 막 이렇게 굵은 볼트로 아, 구형내가지고 볼트 채웠구나, 예. 조립해가지고 튼튼하게 내가 샥 하면 그걸 발라놓기는 근사하잖아요. 예. 그럼 대문을 밖으로 열으면 일이 없었을 텐데 내 일이 밖으로 열면 복 나간다고 전부 우리 대문 안으로 연단 말이 마당도 안으로 실어지 밖으로 대문 밖으로 빗자지질 안 하잖아 옛날에. 그럼 안으로 열라니까 문이 높아져야 되잖아요. 그만큼 피탈 길이라 그랬네. 높아지니까 그 밑에 놓으면 이렇게 피탈지니까 이 정도 밑에를 전부 다내 혼자 콘크리 자갈모래 15톤짜리 두차 사가지고 돌 무진장 또큰돌 사가지고 높이면서 다 만들었잖아요. 예? 복을 나간다 그러지 말고 복을 준다고 하고 바깥으로 문 하시지 왜 안으로 다 나가버리면 구경하셨어요? 죽여 있어야지. 아니 나는 몽장 그만 몽고작 줘야지. 내복다 준다 그러지요 뭐.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어. 예를 들어 문을 닫았을 때 손님 차가 바짝 오가지고 문 열면은 차가 부사지 부리잖아요. 그러니까 안으로 열어야 안으로 된다고. 해야지 편하지 차가 왜 오더라도 이용하기가 좋지요. 나가는 차야 뭐 열어 놓으니까 나가면 되는데 예를 들면 택배 오가지고 문좀 열어주지 하면은 자동문 해버리면 차가 밀리버리면 어떡해. 그 말이 맞아. 예. 안으로 열어야 그 문털이 딱 온전히 보여. 방문도 또 그렇죠. 근데 방문도 다 열어야지. 밖으로 열게 하면은 저문 기둥 있잖아요. 그게 멋이 없게 밖에 달아야 되잖아, 대문을. 그러면 이 입술이 없는 기억이 돼버리지. 멋이 없어. 그 안에 달아야 기둥이 촥 노출되고 안에 문만 이렇게 잘 열리지. 그다 일리가 있어. 아이고, 오늘 고마워.